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인사포 브라질 갤러리의 관장 구범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신종섭 선생님 28번째 초대전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신종섭 선생님께서 올해 86세입니다. 이렇게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우리 신종섭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 신종섭 선생님께서는 원래 산을 좋아하셔가지고 60년대 후반에 우이동 백운대 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60여 년을 그 우이동에서 살고 계시면서 매일 산하고 접하면서 사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작품도 또 항상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또 불암산 그 집에서 그 뒤에 백면사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봉우리들이 다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늘 그 봉우리들 산에 속삭임 그림을 가지고 쭉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작품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전에 그런 산을 소재로 한 산의 소리를 하던 작품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으로다가 새롭게 작품을 창출해내셨어요. 한 작가가 기존의 자기 세계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어떤 제목 세계로 진입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작업에 대한 그 업적을 지워버리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작업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큰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신종섭 선생님께서 이번에 새로 그 발표하시는 이 신작은 여러 면에서 정말 연세에 맞는, 자연 연령에 맞는, 그리고 화력에 맞는 그런 작업 세계로 들어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적 과제 박복신 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풀렸다고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연세 드신 우리 원로생님들 오시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서울은 활발하게 이루고 있지만 우리 제주나 양산에서는 봄 기운이 당연히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단에서 한국의 대표가 축구팀은 신종섭 관장님을 우리 갤러리에서 모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춥고 이런데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서서 오늘 전시를 제 전시를 초대해 주신 박복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 외담촌은 한 제가 20년 초에 이와 같은 그 양식으로 잠깐 그 한 몇 점을 그려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잊지 못해서 산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전에 했던 그 추억도 살리면서 이 그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제목을 제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왜 제가 동행했냐면 물론 작품 내용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전 인류가 다 함께 간다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자연과 함께 갈 수도 있고 인간끼리 갈 수도 있고 우리 개별적으로 친구와 갈 수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두 하면 함께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와서 정부에서 동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걸 시민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선보인 겁니다. 창작을 하지 않은 작품은 그냥 글자와 그대로 또는 뜻 그대로 창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가들은 창의성이 있는 그런 작품을 추구해 나가는 게 우리 본연의 자세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창작에 항상 몰두해서 작품 활동을 제가 지금 해오고